이것도 편집 누가 할지 제가 정하면 안 돼요? 콩순아 가자! 이번 거 좀 쉽지 않을까? 마로님이 좀 어려운 거 해야 돼. 불안정 씨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할 거거든? 응. 그거 마로분님한테 꼭 맡겨.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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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비가 오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분기별 행사 같은데 원옷도 꽃추털 뽑는 교학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왜 정기적으로 자꾸 꽃추털 저기 온몸 털 다 저기 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하나의 변태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내일이 이제 불금이고요. 이 새끼의 이제 보기에 내일 즐기려는 게 아닌가. 가서 원옷 털들과 함께 인사 좀 드릴게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집할 마로군이 고생할 일이죠. 야,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어. 왜 오늘 밀까? 내일이 불금이잖아. 몰래 숨겨둔 여자친구? 그쪽에 니즈가 있었던 거야? 아, 뭐 이렇게 된 거. 저기 오늘 또 편집. 마로군님. 영상 편지 좀 보내봐. 마로군님, 저희 제일 친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정하겠습니다. 마로군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리얼 브라질인 거 아니야? 뭐 일방적이긴 한데 아무튼 마로님 저도 오늘 마로님의 그 훌륭한 편집 실력을 믿고 가감 없이 찍도록 할 테니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어, 이 방이 제일 커서. 아 그래요? 아, 자 오늘은 가감 없이 찍기 위해서 사이까지? 아이 어차피 녹화잖아. 녹화의 묘명이 아니겠어? 안 나오지 아직? 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안 나와 안 나와. 하지만 편집을 하실 마로님 좀 심심하실까봐. 아, 아 모자이크는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오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는데. 편집 즐겁죠 바로님. 그럼 다녀오세요. 네. 이거 이미 자체 모자이크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 해주세요. 원우야 그거 있잖아. 민수 곧 올 거래. 알았어. 나도 아니 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세 번째면은 고수 아닙니까? 세 번째면 정리 안 돼요. 학원 갈 때마다 그 친구가 좋아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이 친구가 세 번째 또 이렇게 촬영하러 온 만큼 파이팅 넘친 유튜버거든요. 절대 살살하지 마시고. 네 왜요? 빡세게 딱. 아픈 걸로 해드려요? 네, 아니 뭐 그냥. 아니 뭐 어 어서 와라. 아 예. 아 또 액션기. 아 또 조금이 오랜만에 보겠네. 조금이 아니야. 아. 아니 뭐해? 아니 뭐해 뭐해? 아니 이제 여기 뜨고 있는 거야. 아니요.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조금이네요. 원호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 갇혀 있어. 아무리 봤으면 시술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떼기 전에 말만. 어, 네, 네. 민수야, 은별이한테 영통 좀 걸어줄래? 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은별이에게 저희가 국내에서 선물을 전하기 때문에. 은별아, 지금 녹화 중인데. 오야, 이게 더 심각한데? 아. 은별아, 우리가 너 잠 깨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자, 은별아 지금 원어가 이제 뜯을 거야. 볼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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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연기하는 거 같은데? 야, 연기하는 거 같아. 너무 오버하지 마. 좀 참아봐. 야, 은별이 데려갔잖아. 은별이 자주 왔죠. 이 남자는 여자는 고통이 다른가? 어? 남자분들은 체모도 두껍고 양도 많아가지고 아프세요. 아니 은별아 오빠 와빌리지에서 나만 장발인 줄 알았어. 선생님 많이 수북하나요? 은별아 안 참아. 야 그래 은별이가 어쨌든 동생인데 동생 앞에서 의연한 모습 좀 보여봐라. 와 이 새끼 심각한데 이 새끼도? 그러니까 근데 쟤는 일본에 어 저 뭐야? 일본에 뿌리고 간 거 아니었어? 뜯을게요. 네 잠깐만요. 아 근데 여기 아 여기는 그래도 가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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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핸드폰 케이스에 비쳐서 보여요. 아 그래? 은별아 그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니? 저 이제 온천 가거든요. 가족인데 나도 보여. 어떡해요? 네, 갑니다. 어우! 언니님 기왕 뜯는 거 뜯을 때 아 여기 어딥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안 뜯어 힘 빼셔도 돼요. 아 예. 자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어디 발라주고 있나요? 똥꼬야. 어? 아, 어디야? 불알. 이번에는 그 시계 방향으로 알려주세요. 6시. 7시. 네. 3시. 몇 시 몇 시? 여섯 다섯인가요? 아 지금 드디어 이제 대망의 고양이 자세. 아 오늘 구도 좋네. 안 보여 안 보여. 어 혹시 죄송한데 양갱이한테 한번 영통 입에 넣을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럼 네네네. 양이야. 아 운동 중이구나. 좋은 거 보여줄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더 하려고 하죠. 어 지금 원호는 브라질로 막신 중이야. 양기야 내 의지가 아닌 거 알지? 양기야 미안하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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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양기야 미안해. 양기야 오늘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더러워요. 기분 좋게 운동하러 왔는데. 이 힘을 이용해서 끝까지 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아. 아 이제 겨드랑이 시간인가요? 오늘은 겨드랑이도 탈의 하시고 하셔야 돼요. 위에. 바로님 오늘은 고봉밥입니다. 혹시 겨드랑이가 더 아픈 거야? 겨드랑이 안 아파. 겨드랑이 안 아플 수가 없지 않나? 딱 한 번 아프시고 나머지는 좋죠. 네, 이건 이건 안 아프네. 여기 안 아파. 말씀만 해주세요. 네, 쓸게요. 오. 오. 오, 괜찮아. 깨끗해졌네. 혹시 뭐 뜯을 때 네네. 기술이 많이 들어가나요? 힘만 빡 조이면. 아 시술자는 좀 텐션이랑 그런 걸 좀 잘 줘야 돼요. 텐션. 야 하게? 아니요.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주시고 뜯으시면 되는데 천천히 하시면 아프실 거예요. 아 네네. 왜냐면은 아하! 여기 죽도 발 씨발 저 너는 씨발이라니 아 여기 아 여기 체험을 믿고 한 건데 이거 찍을 수 있나요 혹시? 아, 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나가면 안 돼 아니 나가면 안 되네 아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잠깐 민수씨 잠깐 저쪽 가있으세요. 아 저 충격입니다. 네네 진짜로. 저 가있어요. 나 믿잖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리 빼고 사실상 몸에 있는 머리 밑으로는 다 민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나요? 사람이 되게 간사한 동물인 게 끝난 거 말까 할만하네요. 롤렛 많이 돌려주세요. 결국에는 돈이다. 아 그래 룰 통보 좀 해봐. 이게 얼마예요? 기준 가격 1,000원이었는데 네. 1,000원으로 하니까 이게 1,000원 펀치 너무 쳐맞아가지고 네. 방송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서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하 걸린 분 닉네임을 얼굴에 매직으로 쓰고 가죠. 제가 확률을 더 높여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분을 초청하죠. 승수가요? 0.00001 어 그쵸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시청자가 오는 것도 에바니까 그날은 카메라 고정하고 생방하자. 홍상 건하면 진짜 방송 정진돼. 괜찮아 그거 나만 정진 거야.